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는 가스요금과 또 전기요금을 5.3%씩 올리게 됐는데요. 4인 가족 기준으로는 한 7천 원 정도가 매달 더 요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상황과 물가 사이에서 나름대로 정부가 절충점을 찾은 것인지 아니면 한쪽으로 좀 기울어져서 다른 한쪽에서는 또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상폭이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물가는 고려가 저는 아니었다고 봐요. 그 이게 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전기나 가스 요금을 물론 올라가긴 하지만 예, 예. 뭐 언론에는 뭐 물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진정한 목적은 아니었고 이번에 우리가 한전 부채 사태에서 봤지만 공기업의 적자 상황이 심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국의 금융 시스템 자체가 되게 크게 흔들린다는 걸 이번에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가스 요금이나 전기 요금을 인상한 것의 근본 방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그런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관들이 대부분 공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경영 정상화를 해가지고 탄탄해지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한국의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가 있겠구나. 따라서 공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통한 한국 경제의 건실화 또는 정상화 이게 큰 하나의 테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저기에서는 안 나왔던데 그 이창양 그 장관의 발표문을 보면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을 지속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다 이랬거든요. 네. 그게 되게 추상적인데 네. 쉽게 이야기하면 조금 이따 이야기가 되겠지만 우리가 과소비하는 거예요. 아 전기나 가스를 너무 많이 너무 싸니까, 낭비하게 낭비한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서도 봤지만은 이런 과소비를 우리가 무작정 끌고 갈 수는 없다. 네네. 그러면 적정한 수준까지 가격을 올려서 소비를 좀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방점은 하나는 공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통해서 한국의 시스템을 튼튼하게 하는 것. 큰 목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네. 수요를 좀 조절하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에 큰 충격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소비를 조절하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쉬운 점이 있죠. 이번에 늘 들어올린 거죠. 근데 사실 말씀 지금 신세종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네. 진작했어도 되는 거거든요. 진작했어야 되죠. 네. 근데 지금 늦어진 데는 이유는 이게 네. 가계 부담을 통해 가지고 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고 저는 해석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하나 뭐 그때 앞서서 하나 표에 영향을 주는 건 지금 총선 전이니까 그래도 조금 멀면 매는 빨리 맞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올렸으면은 명분도 서고 그리고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 주는 네. 어떤 그런 반향 효과도 좀 적을 텐데 미루다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중요한 것은 네. 3분기 4분기 어떻게 할 거냐 이 원칙대로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인상의 근본 원칙대로라면 하반기에 들어가서도 지속적으로 좀 더 올려야 되겠죠? 이번에 조금 적으니까? 네. 근데 총선에 가까워지네요, 점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저께 이창양 장관이 제가 아까 에너지의 지속적인 수급 네. 그리고 공기업의 경영 정상화라고 아주 멋들어지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숨이 일관한지 일관된지 그렇죠. 요거는 이제 하반기 가봐야 된다는 거죠. 박준 교수님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리 에너지 공기업의 지금 적자 규모가 너무 크죠. 뭐 한전만 보더라도 작년에 32조 5천억 원 정도 적자. 올해 또 추가적으로 한 6조 원 돼서 지금 거의 40조 원 정도 작년부터 와. 누적 적자가 예. 된다고 그래요. 가스공사는 작년에 9조 원 정도의 미수금, 또 올해 한 3조 원 추가돼서 한 12조 원. 처음 경험하는 거죠. 사실 올 초에 한국전력이 이와 같은 적자 문제를 2026년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올려야 될 인상 필요 금액을 한 51원 정도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것에 대해서 지난 1월에 우리 전기요금이 13원 10전, 네. 근데 이번에 8원 이렇게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더 한 20원가량 올렸죠. 그렇죠. 그 격차가 한 30원 정도 나니까 네. 여전히 적자 해소에는 좀 미흡하다. 뭐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고요. 아까 물가 부분도 좀 말씀하셨는데 물가는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제조 원가 중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6%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물가에 주는 영향을 한번 살펴봤더니 한 이번 8원 인상으로 한 0.1%포인트 정도. 요즘 뭐 물가가 한 3% 정도에서 약간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물가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있어서 공기업의 적자나 물가뿐만 아니라 사실 정무적인 고려가 있었다라는 것이 많은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측면에서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 적자와 물가 사이의 절충점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예. 오히려 저는 공기업 적자와 정치 사이의 절충점을 찾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정치와 공기업 적자 사이에 절충점을 네. 찾은 것이다. 네. 그러게요. 참 이게 안타깝게 보이는 그런 지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주원 실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전기요금을 인상할 타이밍을 찾았던 것 같고 네네. 그게 이제 뭐 구체적으로는 저도 이제 정부에서 정한 그 숫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마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3%대 그리고 뭐 원유나 가스 요금이 어느 정도 그래서 왜냐하면 그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에너지 가격이 높았을 때 예. 이걸 요금을 올려버리면 이거는 물가의 부담이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던 것 같고 그리고 신세돈 교수님께서 이제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사실 물가보다는 이제 한전의 이제 부실 문제 뭐 하루에 작년에 발행한 그 한전채 때문에 하루에 이자가 38억이라 그래요. 하루에. 와, 하루에요? 예. 이게 뭐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도 아니고 38억의 이자 부담을 과연 우리나라 예, 어떤 기업들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루에 38억을. 그리고 작년 것만이거든요, 사실은. 앞으로 또 발행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고려됐던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올렸던 폭은 상당히 좀 생각보다는 원래 이제 7원 예상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킬로와트 시당 7원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네. 1원 정도 좀 올려서 8원이 올라갔죠. 예, 생색을 낸 것 같고 산업부에서. 근데 이거 갖고는 좀 택도 없을 것 같고 아무튼 네. 뭐 여러 가지 좀 정무적인 판단, 아마 앞에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총선도 있고 네. 예, 아마 올 여름부터는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총선을 위한 이제 경선, 그렇죠. 자기네 당에서 레이스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정책들을 막 발표할 거고요. 그런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좀 미리 땡겨서 한 거는 같은데 하반기에 과연 얼마나 올릴지 그거는 저도 좀 의문입니다.